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청자분이 한분 있는데, 저 닉네임이 이제 배열 그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집이 이제 강북구, 강북에 사는데, 직장을 저 안산의 시화단지에 이제 자동차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된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업계 공고를 나왔고, 현재 20살은 아니고 고3인데, 이제 학교에서 취업계를 내가지고, 안산에 뭐 주야 2교대 생산직에 취업을 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고3이고 주야 2교대 생산직에 취업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전 성인인데, 한 4월 달쯤 1000만 원 정도 모아서 선수금 넣고 3000만 원 정도 차일부로 살까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베어그리스님, 차가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차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어. 차가 꼭 필요하다, 아니면 없어도 지금 다 견딜 수는 있다. 일단 님한테 묻고 싶은 게, 사실을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20살 되는데, 20살 분이 3천만 원 정도 차를 2천만 원 빚을 지고 그걸 할부로 돌려서 차를 산다. 약간 카푸어 유망주라는 생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네,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뭐 K5 신형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20살이 신차를 뽑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한 3,300 되겠네요. 지금 K5가 깡통으로 사도 2,000한 중후반대 아닙니까? 네. 거기에 옵션 집어넣으면 3,000될 테고, 거기에 보험료 하면 300. 3,300만 원. 더될 수도 있겠네요. 옵션을 뭐 넣느냐에 따라서. 근데 너무 큰돈 아닙니까, 이거? 한 3,500을 가정한다고 치면. 예. 네. 굳이 저 나이 어린 친구한테 새 차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차가 갖고 싶은 거, 차가 남자들 로망이라는 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옆에 아가씨 태우고 차 먹고 싶은 거, 그거 다 로망이잖아. 근데 그거 뭐 그런 꿈 꾼다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내 현실을 생각해야 되니까, 내 현실을. 네. 내 자신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중고로 하는데 사도 되잖아, 중고로. 처음에 다 중고로 시작한단 말이야. 네. 왜냐면 중고차가 뭐 일단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일단 운행하는 데는 당장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중형차도 좀 많이 비싸, 아 중형이란다, 중고차도 많이 비싸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아반떼는 그냥 천 넘어가요, 그냥. 중고로 사도. 그냥 천 이상백 정도 들고 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대가. 굳이, 새 차, 그것도 중형차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중고로 3천만 원 생각하면, 그 외제차죠, 외제차. 네.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큰 차를 뽑기 시작하면 과연 나중에 쪼매난 차 모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시작을 뭐 중령 같은 거 시작을 했어요. 과연 아랫 단계도 내려올 수 있을까? 아니 그 K5나 소나타 모르는 사람이 저 스파크 같은 거볼수 있을까요? 과연? 차를 뽑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사람이 그게 있어. 원래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집도 한번 시작할 때 처음 살았을 때 아파트 가잖아. 그러면 그 밑단계를 못 내려와. 웬만해서는. 그 비슷한 동급 아니면 그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더 위로 가고 싶어 하지. 아들을 이루는 거는 끔찍히 싫어한단 말이야. 이거는 있잖아, 여러분. 특정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라왔던 단계보다 한 계단 더 올라가고 싶지, 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 그 님은, 베어 그리스 님은, 기만자네, 거기 님. 기만자. 소렌토도 비싼데 더 이급 보고 있다. 역시 기만자네요. 괜히 개포동 건물주 기만자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저 거기님하고 원어플님은 좀 보통 사람 다릅니다. 저분들은 좀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할게. 베어 그리스님이 그럼 욕으로 얘기할게. 님이 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계로 와서, 그러니까 실업계로 와서 이걸 반대로 할게요. 잠시만. 대학 진학을 네, 포기하고 먼 데까지 와서 주야 2교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실업계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로서. 보통 실업계면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요. 저도 어려웠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어려웠어요. 한두 명 빼고는. 그래서 막 대학 같은 거 생각할 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누가 내줄까? 가면 알바 한두개 해야 될까? 아니면 방학 때부터 뭐 알, 무슨 알바할까 막 고민도 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업계나 아니면 특수하고 나온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는 이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자면, 베어 그리스님이 형편이 좀 좋고 했으면 굳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저는 취업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 압박을 받다 보니까 빨리 뭔가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형편에 대학을 가는 건좀 힘들고, 인문계를 간다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왠지 패만 끼칠 것 같고, 내가 공부를 안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 그, 뭐, 인문계 간다고 하더라도 그, 고등학생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집안 형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공부 가서 어떻게 자연에 앉아 있으면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이잖아요, 돈. 물론 지금 고3 어린 나이 때부터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 때 있잖아요. 돈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어린 나이 때부터 이돈 관리하는 습관을 잘 해놔야 됩니다. 잘 길들여 놔야 돼요. 돈 몇백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특히 어린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님이 그동안 관리하다가 한 번도 내가 관리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벌어본 적도 없어. 근데 갑자기 돈을 처음 벌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님이 터치 안 해요. 내가 본다, 내가 관리하래. 근데 한 번도 관리해 본 적이 없어. 그럴 때,
이 내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쭉쭉 미끌리는 거야.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 어린 나이 때 사회생활 하긴 했지만 뭔가 어디 특정 부분에 정신 팔려가지고 여자한테 정신 팔려, 돈에 정신 팔렸다거나 유흥에 정신 팔려가지고 일은 많이 했는데 돈을 못 모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아니면 반대로 어린 나이부터 일했는데 그냥 나는 닥치고 돈만 모아야겠다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좀 젊은 나이에 아파트 들어간 사람도 봤어.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서울 같은 게 아파트가 지방보다 훨씬 더 높겠죠. 어디에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에 내가 포인트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한 달에 벌수 있는 돈, 벌수 있는 돈과 모을 수 있는 돈, 이걸 좀잘 알아야 돼.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내 손에 쥘수 있는 돈,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어린 나이 때잘 생각해 놓으면 나중에 갔을 때, 내 안에 굉장한 큰 무기가 생겨요. 아마 이 얘기를 학교 선생님도 얘기 안 했을 테고, 그 고등학교 친구나 선배들도 얘기 안 했을 테고, 부모님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일 거야. 이미 재테크 잘안 읽어봤다면. 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더라도, 어느덧 기반을 딱 깔았고 사라는 거예요. 운전도 늦게 한다고 해서 운전 실력이 줄는 게 아니야. 내가 운전 뭐 관련된 어떤 선수 같은 뭐 카레에서 할게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님이 지금 일하는 공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교대 오래 일하겠다 하고 얘기해놓고 금방 힘들어서 그만두거나 도망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난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안단 말이에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식 달고 일하겠다고 했어도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거나 아니면 텃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말 차에서 해놨는데 아, 일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나가봐. 그럼 내차 할부금. 2천만 넘게 남았는데 집에서 내주냐? 아니죠. 집에서는 어차피, 니가 벌린 거니까 니가 알아서 해. 우리 집 형편에 돈이 어딨냐? 누가 사라고 했냐? 니가 산 거잖아. 그리고 너 성인이야. 성인이면 니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 운이 못 해준다.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하나 아셔야 돼. 캐피탈 금리 너무 셉니다. 캐피탈 금리. 캐피탈 금리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 절대 안 됩니다. 고금리, 고금리. 사채야, 사채. 거의. 서울에 차 할부했다 못 갚아가지고, 독촉장 엄청 많이 날라간다 하더라고요. 캐피탈에서. 할부해놓고 못 갚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차 좋아하는 것도 이해하고,
차 갖고 싶은 것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데. 일단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돈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게차 있다고 해서 엄청 빨리 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막힌 데다 막히면 막상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랑 그렇게 차이 안날 거야.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함부로 저지르면 안 돼. 이제 성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만 지나면 이제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법적으로. 술, 담배 사도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님은 성인이야. 님은 이제 성인입니다, 성인. 그 성인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성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것들 많아요. 내가 뭔 한 행동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잘못을 하더라도 성인과 똑같은, 이제, 똑같은 어떤 그런 처벌을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무거운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보면 요즘 그 특히 베어 그릴스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이 어린 친구들이 뭔가 빚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빚 뭔가 빌리고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그 쉽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갔을 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사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을 해야 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를 좀 확실하게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냐? 내가 어디까지 능력이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 님이 만약에 저 지금 일단 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판단하면 오히려 나이 웬만한 나이 많은 사람보다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헷갈려가지고 이것저것 벌려놨는데 수습 안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20대 때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님이라면 일단은 돈을 모을 것 같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월세 산다고 했죠. 전세 돌릴 것 같아. 돈을 계속 모아서. 전세 돌리면 이제 거기 전세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전세금 많이 날 정도 되면, 이제, 월급이 좀 모이니, 그때부터 돈 제대로 모아서 뭐 차를 사든가 하겠죠. 아니면 정 필요없으면 차를 뭐더 나중에 사든가. 지금 월세 낸다고 했잖아요. 월세도 적게 나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예, 네, 판단은. 그, 베어 그릴스 군도 아셔야 되는 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또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베어 그릴스님 오늘 제 방송에 처음 왔잖아.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이서도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없었잖아요. 내 주변에 뭐, 한 동네 살아도, 아니면 가족처럼 같이 붙어 있어도, 학교 다녀도, 나 붙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차가 정말 필요한지. 차가 내가 차를 사고 나서 정말 저 대출금이든 뭐든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간에 안 그만두고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차가 뭐고 간에. 내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정착을 하고 제대로 자리 잡아야지. 일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이 주야 이교대가
지금 할 만해도 나중에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죽여야 이교대가 얼마나 빡센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 얘기 잘 판단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찾으시기 바랄게요. 저 같으면 일단 차는 미룰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